오는 31일 전국 총파업을 앞두고 충북도 내 급식 노동자와 비정규직 강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육감실 앞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실 앞. 교육 공무직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인 겁니다. 수당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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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식조리 실무자 대체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충북 급식조리 실무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 쉽게 빠질 수 없어 도교육청이 대체 전문 인력을 두고 있는데 청주와 충주, 제천을 통틀어 5명에 그칩니다. 노조 측은 대체 인력을 최소 2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리 실무사로 근무한 지 13년 차인데요. 현장에서 대체 인력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해서 노동 강도가 높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총 인건비 등 예산 문제를 들어 14명까지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처우 개선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초과 집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윤건영 교육감과 면담은 이뤄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그 상황에 대해 또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그거를 지금 신뢰를 안 보여준 거예요. 교육청과 노조 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31일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도 예고돼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